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중반 이후에 남녀 모두 갱년기 오면, 즉 노화가 오면 몸이 옛날에 내 맘같이 안 좋아져요. 자신감 체력이 다운됩니다. 꾸준히 저축 안 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간의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 먹고 늙습니다. 늙어요. 아무리 요즘에 뭐 노화 관련 뭐 화장품 있다 해도, 시술 같은 게 있다 해도 사람이 주름 생기고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자연의 섭리죠.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전성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성기. 나의 잘난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젊을 때, 예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이 먹을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인간 전체 인생을 100이라고 치면 사실 젊을 때, 예쁘고 잘날 때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0살 때부터 한 30대 초반, 여자분들은 한 20살부터 한 30살까지, 예, 남자의 경우에도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후반까지, 그때가 딱 전성기야. 근데 그렇게 나이 먹으면 나중에 뭐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나이 먹고 나면 뭐가 남을까? 나이 먹고 나면 전 나이 먹고 남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능력.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나이 먹고 좀 늙었을 때 우리한테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이 먹기만 했을 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괜찮으시겠어요? 똑같이 많이 먹어도 누군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남녀는 자산과 집, 그리고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누군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거기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어가지고 나이 먹고 일할 게 없어. 그러면 나이 똑같이 나이 먹기 똑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일단 나이가 먹는다는 건 그만큼 또 어떤 의미냐면 날 바라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나를 써먹어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도 사실 이제 나이 먹어서 일자리는 힘들고, 여자는 더더 힘들고. 그러면 나이 먹어서 일하기 힘들었을 때, 소득이 감소했을 때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해놓은 게 없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후회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좀 꼰대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지금 젊었을 때 뭔가 이제 이루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젊을 때 뭔가 이제 기반을 닦아놓지 못하면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진짜 슬픈 거다. 근데 저는 나이 먹고 땅을 치고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 생각합니다. 왜냐면 젊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데 팔려있거든 지금. 젊을 때는 있잖아요, 뭐 놀고 즐기는 거, 연애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나이 먹었을 때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잖아. 우리가 20대라고 하면 40살 넘어가서 10년이 넘는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대가 무조건 놀면 놀고 즐기냐, 그게 아니라 놀고 즐기면서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젊을 때 이제 번 돈은 나이 먹어서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관리를 잘 안 해요. 아니, 젊을 때 일을 안 해. 요즘 보면 젊은 나이 때 이제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젊을 때 일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일할까? 아니면 젊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나이 먹어서 받아줄까요? 어디 가서 고용시켜준 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나이 먹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뭐 젊었을 때 이제 예뻤다 하더라도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여주는, 특히 여자분 잘 들으세요. 내가 좀 젊을 때 남자들한테 좀 대시 받았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그때뿐이야, 그때뿐. 젊었을 때 막 결혼도 못했는데 돈도 없으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이게.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앞으로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내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냐, 안정적인 자산이 있냐, 그리고 확실한 직업이 있냐,
일정 이상이 버리가 되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이제 재정적인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똑같이 이제 1인 가구 살아도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시는 게 1인 가구의 절대다수는 가난합니다.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남들 여자는. 특히 여자 쪽이 좀 훨씬 더 가난한데 1인 가구의 절대다수는 빈곤해요. 1인 가구 빈곤율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과반을 훨씬 더 초과하고. 그러니까 1인 가구로 넉넉히 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떼고 한 350 벌어야 돼. 그래야 뭐 돈 좀 모으면서 내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인 가구가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벌고 돈을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가 않아. 근데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모은 게 없는데 일자리까지 안 구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사실 겁니까? 거기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 나이 먹으면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거나 부모님 살아계셔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시잖아요. 아픈 데도 많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젊음이라는 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뭔가 여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대략 36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30년의 직장생활의 대가가 숫자로 나타내니 정말 별것 아니죠. 이 돈으로 남은 지금의 30년, 결혼, 육아, 노후의 30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되도록 천연의 종잣돈을 만들어 굴려야 되고 자기개발로 장래의 수익성 높은 직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자본이 우선합니다. 천연의 플렉스는 중년의 플러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만년의 초라함 앞에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삽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꾸준하게 다닌다고 치면 한 30년 정도? 뭐 더 다니면 35년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30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30년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 30년 동안 안 잘리고 직장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 해야겠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은 30년 동안 봉급쟁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써줘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반 사기업에서 한 군데에서 20년 동안 얘도 오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 버는 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월급쟁이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저렇게 이제 월급 받고 나이 먹어서 나오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 이게.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뭐 이 댓글 다신 분은 30년 동안 이제 봉급 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30년이 아니라 당장 1년 봉급 생활도 못 하는 사람도 많아, 이게. 너무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게을러졌어, 이게. 내가 봐도. 뭔가 마음에 들 일자리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뭐 쉬는 게 낫다 그러고. 나라에 돈 많은 게 익숙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젊을 때 일을 하면 나이 먹어서 누가 날 돌봐줄까요? 누가 나를? 그리고 지금 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부모님이 내 뒷바라지 해줄까요? 나이 먹어서 내가 다 큰 성인인데 나이도 부모한테 그 의존한다는 게 사실 안 좋잖아요. 그럼 부모는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계속 뒷바라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건 우리 부모가 늘는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픈 데가 많아진다는 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나이가 못해도 이제 환갑은 다 넘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칠순이 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건 다르기 만하면 부모님 앞으로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기 만하면. 항상 부모님 옆에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은 나한테 용돈 주고 지원해주겠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없어도 밥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금전적 지원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금전적인 능력은 갖춰야 된단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한없이 약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년의 플렉스는 중년의 플렉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내가 돈을 쓰는 거하고 아무것도 갖춰놓은 게 없는데 돈을 쓰는 건 다른 겁니다. 왜 젊은 사람 인생이 망가지냐면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뭔가 이제 자산을 키워야 되는 시기에 돈을 써버립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초년의 플렉스를 봤던 사람이 계속 플렉스만 보려고 그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카푸어 그렇잖아요. 카푸어가 처음에 무리하게 차를 지르다 보니까 그 아래 등급의 차는 차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도 계속 카푸어지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돈은 모이는 게 없고 미래 대비는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 젊은 사람들 초년의 플렉스가 좀 망친다고 보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게 그런 거야. 젊은 나이 때 돈을 모으긴커녕 명품 쇼핑이나 이제 여행 가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수준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 아래 단계의 삶은 가기 싫은 거야. 이게 여행 안 가고 사는 거, 명품 가방 안 메고 사는 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미래 대비라는 것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나이 먹는다는 거죠. 그분들도 늙는다는 겁니다. 그럼 늙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늙었을 때 돈도 없으면 늙어서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결혼도 안 되고 직장 같은 거 들어가기 힘들어. 어떻게 먹고 사실 거예요? 외제차 만약에 팔려고 해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살 땐 비싸게 샀지만 나중에 팔려고 안 팔리죠. 저 당근마켓이나 이제 저기 번개장터 가면요 명품 내놓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 근데 안 팔려요 여러분.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돈 오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뭐 꾸미고 젊을 때 꾸미고 뭐 꾸미고 예쁘게 하는 거 좋아. 남자도 좀 우는 생활 즐기는 거 좋아. 근데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이 먹은 내 삶, 40대의 삶, 50대의 삶을 까먹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노는 거 정신 팔려있고 꾸미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40대가 오고 50대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모은 것도 없는데, 벌이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